실험 등을 통해 기본기를 탄탄하게 갖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이고 현장 적응력까지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과가 21년도부터 3년제로 바뀌었는데 이제 수업을 더욱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학년 1학기에는 케이크 시트 실습, 식빵 제조 실습, 충전물 가공 실습으로 더욱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공 심화 과정으로 4년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사람은 1년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방과 후에 개인 연습 활동을 지원해줘서 원하는 품목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즉슨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스스로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 밖에 동아리 활동이 다양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목표에 따라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공 동아리를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특파원 한번 보내봤는데요. 함께 보러 가시죠! 짜잔!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 동아리 소개를 맡게 된 정예솔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전공 동아리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준호씨! 지금 네. 하고 계신 동아리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공홀이는 봉사하는 우리들의 줄임말로 빵과자를 만들어 여러 기관에 전달하는 전공 동아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헤르방 동아리를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상 공홀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헤르방 동아리 부원을 만났는데요. 헤르방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헤르방은 천연 발효종을 이용하여 원하는 다양한 빵을 만드는 전공 동아리입니다. 네, 천연 발효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있으시거나 더욱더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헤르방으로 오세요. 그 다음으로는 DDC 동아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나, 둘, 셋! 짠! 여기는 DDC 동아리실에 와 있는데요. DDC 동아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DDC는 Do Doctors Club의 줄임말로 빵에 대해 의사처럼 연구하고 실험할 뿐만 아니라 실험을 응용하여 제품명이 신제품 개발을 하는 전공 동아리입니다. 우와, 그러면 실험부터 신제품 개발까지 하는 정말 특색 있는 동아리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아리 소개로 넘어가 보실까요? 안녕! 이곳은 데코미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데코미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데코미는 데코레이션, 공예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대회, 시험 연습, 그리고 봉사 활동까지 하는 전공 동아리입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한 설명만 들었는데도 정말 멋진 동아리란 게 느껴지네요. 데코레이션과 공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데코미로 오세요! 다들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미국 제빵학교와의 연계 교육을 해오고 있고요. AIB의 장학생을 파견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이 되기 위해 국내에는 특급 호텔, 프랜차이즈, 유명 제과점 등 각종 외식 산업체에 취업하기에 좋은 협력 업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여기서 꼭 해야 될 말은 다 해본 것 같은데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을까요? 바이바이! 알겠다.